모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래서 모발이 그렇다고 알려진 영양제 드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 많이 알려진 것이 비오틴이나 맥주 효모가 들어간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맥주 효모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맥주 효모 드시면서 주의할 점과 맥주 효모 제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맥주 효모, 이게 무엇일까요? 맥주 효모는 효모균의 사체입니다. 여기서 효모균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발효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효모균은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넣는 균입니다. 이렇게 균을 배양시켜서 맥주를 만들고 남는 물질들을 건조시킨 것이 바로 맥주 효모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왜 건강에 좋을까요? 이 효모균들이 보리, 메가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걸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주 효모에는 여러 가지 좋은 영양 성분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 효모에는 어떤 좋은 성분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에는 8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발에 좋다고 잘 알고 있는 비오틴이 바로 비타민 B7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비타민 B5번과 6번은 처음 발견될 때 맥주 효모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맥주 효모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맥주 효모의 별명 중 하나가 바로 천연 비타민 B 복합제라고도 합니다. 또 맥주 효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이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는 거다 아실 겁니다. 맥주 효모에는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10여 종 이상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맥주 효모의 성분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셀레늄과 크롬입니다. 이두 가지 미네랄은 우리 건강에 너무나 좋은 미네랄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셀레늄의 항산화 작용, 그리고 크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좋은 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다 아시는 것처럼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다당체이죠. 이외에도 여러 효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소화 효소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주 효모의 성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 느낌이 나는데요. 일단 단백질이 50% 이상 들어있고요. 비타민 B도 풍부하고요. 미네랄과 다당체 그리고 효소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맥주 효모의 이러한 좋은 영양 성분들 덕분에 여러 가지 새로운 효능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발과 피부입니다. 우선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모발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비오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 B군이 들어있죠. 또 항산화 미네랄까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모발이 풍성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맥주 효모를 자주 먹으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피부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는데요. 2010년 항노화 관련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맥주 효모의 섭취가 피부의 수분 함량 증가, 탄력성 증가 등 피부의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맥주 효모의 대표적인 작용 하나가 바로 장기 등에 좋다는 건데요. 맥주 효모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내의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주는데요. 2019년에 약학 임상실험 관련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에는 맥주 효모가 과민성 장증후군에서 복통이나 복부 팽만, 변비 등의 증상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장 건강에도 아주 좋은 것이 바로 맥주 효모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맥주 효모가 정말 좋구나, 많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맥주 효모를 먹어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통풍이 있는 경우입니다. 통풍은 유산이 축적되면서 뭐 통풍 관절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분들은 유산을 만드는 퓨린 성분의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요. 이 퓨린이 많은 음식 대표적인 것이 등푸른 생선이고요.
그 다음 맥주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효모에도 퓨린이 들어있는데요. 물론 통풍이 없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천연 영양소이지만 통풍이 있는 분들은 맥주 효모를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오틴 제품들도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통풍이 있는 경우에는 잘 따져보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맥주 효모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프로메드사의 더블랙 맥주 효모환인데요. 특이한 점은 약사님들이 직접 개발한 제품이고요. 부형제나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100% 맥주 효모 제품입니다. 또 용량이 많아서 한 포에 3,500mg이 들어있고요. 식품 유형도 기타 가공품이 아닌 효모 식품으로 허가가 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용량을 알약 형태로 먹으려면 여러 알을 먹어야 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작은 한으로 되어 있고 포로 되어 있어서 매일 챙겨 먹기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효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맥주 효모는 모발과 피부뿐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맥주 효모 영양소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